안녕하세요, 야크로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가장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는 특성이에요. 악몽의 유산 세트를 이용한 칼날 부채를 이용해서 딜을 하는 악몽 칼부 악사에 대한 가이드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이 특성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일반 악마 사냥꾼 1위는 물론이고, 시즌에서도 지금 1, 2, 3위를 전부 다 차지하고 있는 특성이기도 해요. 이게 보면은 습격이랑 조금 비슷하거나 조금 더 좋은 정도? 아무튼 지금 악사로서는 최고 단수를 갈 수 있는 세팅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번 시즌 악사의 최종 세팅 정도로 생각해 주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균열 고단에선 효율이 좋지만 저단 파밍에선 효율이 좋지 않으니까 부정이나 습격 이런 거에 비해서 저단 대균 파밍에 좋지 않으니까 진짜로 딱 기록 갱신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세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아이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핵심이 되는 세트 아이템은 딱 두 개밖에 없죠. 어차피 악몽 세트는 고대 아이템으로 전부 다 전설로 착용하는 거기 때문에 으뜸가는 주인이랑 의연한자의 호칭기도인데 이거는 크게 두 가지 세팅이 있거든요 지금. 아, 그러면 맨 처음에 이거를 설명드리면 되겠네요. 일단은 지금 아시아에서 1등을 하고 계시는 대만분 세팅이 시미즈 악몽칼부라고 해서 이 시미즈의 도복으로 생명력 25% 이하로 유지하면서 대균을 진행하는 세팅인데 이런 경우에는 장점이 뭐가 있냐면은 극화를 딱히 안 맞춰도 돼요. 목걸이에서도 극화기 빠지고 그 다음에 반지에서도 극화기 빠지고 그거 대신에 극피랑 피해 이런 쪽으로 다 몰 수 있어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이 세팅의 핵심은 이 죽음의 합이라는 바지를 이용해서 자신의 체력이 회복되지 않게 하는 거고 대균을 진행하면서도 생명의 구슬을 고의로 피해서 절대 먹지 않는 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팅은 제가 지금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의 또 번외 세팅이 있다는 것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스탠 1위랑 그 다음에 시즌 2,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제가 사용하는 세팅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일단은 악몽칼부에서 가장 스탠다드한 세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보시죠. 반지는 악몽의 유산 세트, 으뜸가는 주인하고 의연한자의 호칭기도인데 시미즈가 아니라면은 극화하고 쌍극이 가장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의 옵션은 광피나 피해 정도 달아주시면 돼요. 광피 효율이 굉장히 좋고요. 피해 효율은 당연히 말할 필요도 없이 좋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목걸이, 장신구 본 김에 목걸이도 볼게요. 목걸이는 지옥불인데 제일 좋은 거는 범피 트리플이죠. 근데 저는 이게 악몽의 유산을 쓰려면은 고대여야 되잖아요. 지옥불 목걸이가. 그래가지고 아직 제가 못 구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베스트가 되는 거는 범피 쌍극이고요. 그 다음으로 좋은 거는 민상극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보조 속성은 이따가 패시브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투구를 보면은, 투구는 구네스의, 카나이랑 같이 설명을 할게요. 투구는 구네스의 얼굴 아니면은 메오릭의 왕관을 껴주시면 돼요. 둘 중에서 옵션이 좋은 거를 착용을 해주시고 아닌 거를 추출을 해주시면 되는데, 구네스 같은 경우에는 복수가 앙심룬의 효과를 발휘해서 이게 생각보다 강인함이 굉장히 중요한 세팅이거든요. 몹 근처에서 사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네스하고 독수리 윤갑이 필수로 들어가는 세팅인데 중요한 옵션은 극대화 확률 6%. 이게 극대화 확률이 0.5%도 빠지면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극확부터 먼저 맞춰주셔야 돼요. 극확 6%를 먼저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민활 달아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구네스가 아니고 레오릭을 끼실 거면은 레오릭은 아마 보조효과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죠. 극화기 최우선이긴 하겠지만 그리고 어깨는 집중의 어깨걸이, 이것도 고정입니다. 어깨는 이거보다 좋은 어깨가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난사를 사용해서 계속 이동하는 특성이기 때문에 공격력 25% 증가 효과를 계속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딜을 할 때 그것 때문에 집중의 어깨걸이를 써주시는 편이고요. 아이템 옵션으로 보면은 민첩 활력, 저는 재감하고 칼부 피해를 줬는데 이거 지금 저보다 위에 계시는 분들은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옵션이 재감 대신에 광피 붙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활 강피, 광피, 칼부 피해 이렇게 붙여주는 게 베스트고 재감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장갑은 진짜로 파밍 난이도가 높거든요. 성자 아츄의 전투 장갑을 끼시는데 이게 보조 속성이 좋기는 좋은데
이 장갑이 없어도 쌍극이 높은 고대 장갑이 있으면 그냥 그걸 끼시는 거를 추천을 해요. 어차피 보조석석 이거 안 터져갖고 죽잖아요? 그러면 리방하면 돼요. 어차피 기경은 리방의 연속이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1위분도 장갑을 그냥 옵션 잘 나온 거를 끼고 있고요. 성자 아추가 아닌 2위분은 좋은 거 구하셨네요. 저도 이거 깰 때 성자 아추가 피가 좀 딸려서 그냥 부정 장갑 끼고 했어요. 이렇게 그냥 일단은 극피하고 극화하기 좋은 고대 장갑을 먼저 파밍해 주시면 되고, 진짜 힘들거든요 장갑 파밍은.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졸업템은 성자 아추의 전투 장갑에 민활 쌍극 아니면은 민재감 쌍극 정도. 그리고 재감은 많이 물어보시는데 새벽을 직접 들고 나서 복수가 무한으로 돌아갈 정도면 무난해요. 그거보다 높은 재감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슴 보호구를 보면은 독수리 윤갑을 고정으로 껴주시는데, 이거는 뭐 이유는 다 아시겠죠? 이게 보면은 그 복수가 유지되는 동안 돌 때 증오가 안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독수리 윤갑 효과를 계속 볼 수 있어서 독수리의 윤갑으로 고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스킬 피해 칼날 부채로 주는 피해 15% 증가를 꼭 껴주세요.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민활이면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보조속성은 9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겠지만 한 95% 돼도 자원관리만 잘하면 그거 이하로 떨어질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보조속성보다는 칼부 피해랑 민첩 활력 정도를 먼저 챙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보면은 손목, 명료의 손목사계. 이거는 보조속성은 악사를 하시는 분들이면 누구나 아실 거니까 따로 설명을 안 하는데, 일단은 옵션으로 보면은 범피에다가 민활 극화하기 좋은데, 저는 그게 없어가지고 그냥 일단은 범피에 민첩 방어도를 꼈거든요. 이거 가능하면은 범피에 민활 극황 6%를 구해주세요. 그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옵션으로는 범피는 일단 무조건 달려 있어야 되는데 극황 6%가 제일 중요해요. 극황이 중요한 이유는 이따가 스킬 쪽에서 마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허리띠는 천둥신의 박력. 이거는 시즌 유저들 같은 경우에는 천둥신의 박력으로 고정이고요. 그게 아닌 경우에는 이분 있죠? 아, 자꾸 1위를 보게 되네. 부러워서 그래요, 이 허리띠가. 이 구칼날 장식띠가 있으신 분은 고대 구칼날을 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칼부 피해가 48%, 50%까지 붙을 거야 아마. 그래서 이게 옵션으로 따지면 3줄짜리잖아요. 이게 5옵짜리 허리띠인데 칼날 부채로 주는 피해가 48%면은 옵션 3줄짜리죠.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게 7줄짜리 옵션의 허리띠이기 때문에 이게 있으신 분들은 이거를 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략 한 15% 정도의 추가 딜을 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허리띠가 있으면. 저는 써본 적이 없어서 정확히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게 없으신 분들은 그냥 저처럼 아니면 시즌 유저들처럼 천둥신의 박력을 써주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번개 피해 15%, 그 다음에 나머지 옵션은 그냥 늘 하듯이 강인함 위주로 맞춰주시면 돼요. 민활 생터 아니면 뭐 민활방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꼭 고대여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바지, 연시의 주술바지. 이거는 시미지 세팅에서는 죽음의 합의를 끼는데 일반적인 스탠다드 세팅에서는 연시의 주술바지를 낍니다. 이게 꼭 이동 중에 데미지를 넣는 거를 습관화를 시켜야 되는 빌드이기 때문에 연시의 주술바지를 쓰고요. 이거 퍼센트는 중요하잖아요, 감소는. 어차피 감소 효과를 안 받을 때만 딜을 넣기 때문에 요 20에서 25%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민첩 활력 방어도를 저는 쓰고 있네요. 이것도 강인함 위주로 맞춰주시면 돼요. 스킬 피해가 붙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신발은 빙벽의 등반자. 이게 좀 갈려요. 환영장화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게 난사가 환영장화 효과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빙벽의 등반자나 아니면은 뭐 불걸음장화 아니면 무쇠발가락 진흙장화, 이거 신발은 좀 갈리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빙벽의 등반자가 제일 편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신발 종류에 상관없이 그냥 고대면 될 것 같고, 민첩 활력, 올저, 방어도 저는 이렇게 끼고 있습니다. 여기도 스킬 피해가 딱히 안 붙으니까 그냥 이렇게 챙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스킬 피해는 오로지 칼날 부채만 챙기시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칼날 부채 피해가 붙는 부위가 어깨하고 아마 가슴이 끝일 거예요. 요거 두 개만. 그리고 구칼날이 있다면 허리띠까지. 그거 빼고는 뭐 안 챙겨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무기만 남았죠? 무기를 보면은 요새세네. 이게 보조속성이 당연히 높으면 높을수록 좋긴 한데 2.5%만 높으면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지속적으로 피흡을 하는 효과라고 보면 무방할 것 같아요. 보호막이 계속 생기는 거니까 난사나 아니면 회피사격을 쓸 때. 그래서 확실히 이게 없으면 굉장히 생존이 힘들어져요, 고단에서. 그리고 주장비이기 때문에 일단은 요 무기공격력 부분이 제일 높은 게 좋아요. 왜냐면 칼부피해가 주장비에 무기공격력만 받거든요, 칼날부채가. 그렇기 때문에
꼭 주장비에는 데미지를 최대한 높게 뽑아주시는 걸로. 그래서 공속은 필요 없는 빌드이기 때문에 무기 공격력을 최대한 높게 1700 가까이 뽑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피해 10%, 그 다음에 민활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활력 대신에 적생도 좀 좋은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챙겨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보조장비를 보면 새벽이죠. 아, 그리고 주장비 보조장비 바뀌어도 돼요. 데미지 더 좋은 거를 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새벽도 당연히 고대해야 되는데 악몽 세트니까, 저는 이거를 옛날에 먹은 거라서 마블을 좀 잘못한 거거든요. 일단은 재감 10%에 민활이 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 줄에 적생이 붙는 게 좋아요. 그 정도로 챙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게 무공을 마부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일단은 제 새벽보다 완벽한 새벽을 보기 위해서 이분 거를 한번 볼까요, 리님? 이분은 이렇게 주장비에 광피까지 달아준 모습을 볼 수 있고, 아까 광피 좋다 그랬죠? 광피도 좋아요. 재감 대신에. 그리고 한쪽은 아마 재감을 꼭 챙겨주는 게 좋을 거예요. 재감 퍼센트를 맞추려면. 그래서 여기도 이분은 광피를 달았네요. 일단 적생하고 광피하고 재감 10% 무공을 날렸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일단 무공이 보조무기 무공은 전혀 소용이 없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다 드렸고, 이제 아이템 설명은 카나이를 보죠. 카나이는 그린스톤 경의 부채, 이거는 매초 칼날 부채 공격력 100% 증가, 최대 30회 중첩인데, 처음 보면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 버프를 보시면 돼요. 이게 칼날 부채를 쓰면 다시 1초에 하나씩 쌓이거든요. 요거 중첩을 최대한 쌓아가지고 딜을 하는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은 칼날 부채를 한번 쏘면은, 이게 30 중첩일 때 칼날 부채를 31번 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길을 모았다가 쏘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투구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구네스 아니면 레오리게 왕관을 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지 같은 경우에는 원소의 회동 고정입니다. 이게 번개 타이밍에 딜을 해서 그 요거 두 개 시너지를 최대한 보는 효과거든요. 그린스톤 경의 부채와 원소의 회동을 시너지를 가장 크게 보는 빌드이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카나이까지 끝났고, 추종자 같은 경우에는 저는 딱히 신경을 안 쓰는 편이긴 한데, 일단은 제가 깼을 때 세팅은 그냥 죽지 않음에다가 우레 폭풍 껴줬고, 그 다음에 요한의 정수, 눈동자 반지, 불카토스의 결혼 반지, 이거는 요번에 별로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너프에서 그냥 있는 대로 낀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줬고, 제가 볼 때 은장도도 괜찮을 것 같고요, 무기에. 그 다음에 차단의 얼음도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추종자 세팅까지 이렇게. 아, 스킬은 그냥 왼쪽으로 쭉 밀었어요. 보통 악사들이 이렇게 많이 찍더라고요. 왜냐면 마지막에 이게 뭐라는 걸 힐이 한번 더 들어오긴 하는데, 고취가 아 수호자가, 근데 그냥 고취를 찍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이게 몹을 흐트러뜨릴 때가 있거든요. 어차피 죽으면 리방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자원 생성을 찍어주는 편입니다. 몹 흐트러뜨리지 말라고. 그리고 스킬 설명 들어갈게요. 스킬 설명은 회피사격에 집중. 이거는 더 이상 설명드릴 필요가 없죠. 가장 인스턴트 데미지에다가 몸 모으기도 좋고, 그 다음에 명료의 손목사계 발동시키기도 좋은 회피사격에 집중룬을 사용합니다. 이거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고, 난사는 흐르는 그림자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다른 난사는 이속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게 빨리빨리 이동하면서 몹을 최대한 몰아서 드리블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되는 빌드이기 때문에 흐르는 그림자 이외의 선택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난사에 흐르는 그림자를 사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난사는 주장비 보조장비 번갈아서 때리기 때문에 보조장비에 무공마부를 했으면 데미지를 크게 기대하긴 힘들지만, 그래도 번개룬이니까 다른 것보다는 데미지가 많이 나오겠죠. 그리고 칼날 부채, 이게 제일 중요한데, 칼날 부채 룬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칼날 부채는 여러가지 룬이 있는데, 일단은 그전까지는 제일 많이 썼던 게 카르다린이거든요, 증오소모. 근데 그린스톤 경의 부채는 어차피 15초 아니면 30초에 한 번씩 공격을 하기 때문에 정조준 룬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칼날 부채 재사용 대기 시간이 증가하는 대신에 한방 딜이 세요. 다른 룬을 보면은, 이게 다른 룬 같은 거를 보면은 620%에다가 추가로 5마리한테 620, 그래가지고 추가 5마리한테도 1240%잖아요 근데 정조준룬을 보면은 그냥 주변 모든 적한테 1600%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감 재사용되기 시간이 늘어나더라도 칼날 부채 정조준룬이 가장 효율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린스톤의 부채 효과랑 같이 쓰기에는. 그래서 1600%짜리가 31방에 한 번에 나간다고 생각하면은 딜이 얼마나 많이 뜨는지를 아실 수 있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다발사격에 살을 내는 바람, 이게 좀
이게 좀 핵심인데 이번에 저번 패치까지는 냉기다발이 자기 주변에 얼음이 퍼지면서 그 주변에 추가로 데미지를 주는 룰이라서 아무도 안 썼어요. 근데 이번엔 꽤 쓸만하게 바뀌었거든요. 스킬 효과가 이게 적중당한 적이 3초 동안 제 다른 공격이든 다발 사격이든 뭐에든 치명타에 적중당할 확률이 15%가 늘어나요. 이게 이 특성에 딜하는 데 핵심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따가 제가 실전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그때 보시면은 칼날 부채를 쓰기 전에 항상 다발 사격으로 자기가 딜을 주고 싶은 부분에다가 써놓고 3초 이내로 들어가서 칼날 부채를 쓰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연막의 특별 조제법. 이거는 다른 선택지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요 전 시즌에 나사를 할 때나 그럴 때는 전투 준비 룬을 써가지고 절제를 계속 채울 수 있었잖아요. 절제가 좀 넉넉했던 반면에 이번에는 그 스킬을 넣을 칸이 없기 때문에 특별 조제법으로 절제 소모량을 감소시키는 게 아니면은 약간 절제 관리가 노답이더라고요. 고단을 가고 그럴 때. 그래서 특별 조제법 룬으로 저는 고정을 시켜주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만 해도 절제 유지가 모자란데 절제를 여기서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물약이 여금 필수입니다. 그 마르지 않는 원기의 물약 있잖아요. 이거를 최대한 30%에 가깝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절제 유지의 핵심이거든요. 이 빌드에서 자기 생명력이 50% 미만일 때 고의적으로 물약을 빨아줘야 돼요. 절제가 없을 때 절제도 30% 차요. 증오가 차는 거는 이 빌드에선 별로 소용이 없는데, 그래서 꼭 마르지 않는 원기의 물약을 사용해 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물약에선. 그래서 이거 없으면 되게 힘들 거예요. 아마 절제 유지가 이걸로 절제를 관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예요. 그리고 복수루는 분기충천. 어차피 구인수레 야 이거 편집해라. 롤충 같아 보인다. 어차피 구네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앙심룬에서 50% 댐감은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분기충천룬을 사용해주시면 돼요. 이게 독수리움과 효과를 보기 위해서 증오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분기충천룬으로 고정을 시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패시브 남았죠. 패시브는 저는 목걸이가 기미남이어서 그냥 쓰고 있는데 솔직히 기미남보다 이속 빨라지는 패시브가 더 좋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그래서 궁술하고 목표 포착하고 약자 도태하고 매복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 선택지가 될 수 있는 건 제가 볼 땐 추격이나 전술적 우위 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스킬을 바꾸기엔 제가 볼 땐 기미남 지옥불보다는 약자 도태 지옥불이나 궁술 지옥불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각 패시브를 쓰는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매복하고 약자 도태는 따로 설명을 안 드리는데, 아 매복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방 딜이 더 세잖아요. 그러니까 칼날 부채를 쓸 때 엔간하면은 첫타로 칼날 부채를 넣을 때는 공격력이 40% 증가된 칼날 부채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첫타가 진짜 센 거예요. 칼날 부채를 모아서 쓸 때. 그래서 최대한 많이 모아가지고 첫타를 제대로 때리는 게 중요한 빌드고요. 그리고 약자 도태는 말이 필요 없는 가장 딜 증가 효과가 뛰어난 패시브고, 칼날 부채가 근처에 있는 적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갇힌 자에 보석하고도 효율이 되게 좋고요. 그리고 궁술하고 목표 포착은 묶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보면은 궁술 효과는 습격에서도 많이 쓰는 거였는데 그거는 급히 때문에 쓰는 거였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쇠뇌를 쌍수로 쓰기 때문에 주장비를 키기면은 극대 확률이 5%가 올라가고요. 보조장비를 끼면은 초증회가 1이 올라갑니다. 근데 초증회는 미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데 중요한 거 극대 확률 5%예요. 이게 보세요. 제가 모든 부위에서 0.5%도 안 빠지는 극확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극대화 피해가 54%가 나올 거예요. 54%에다가 패시브로 5%를 더해서 59%가 나오죠. 그렇게 59%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살을 내는 바람으로 15%를 추가를 하면은 74%가 나오죠. 그러면은 몹한테 칼날 부채가 74% 확률로 극대화 확률을 발휘한다고 보면 돼요. 근데 거기서 목표 포착룬까지 써주면은 보스전에서 보스가 혼자 있을 때 쫄이 안 나오는 보스 기준입니다. 25%를 더하면은 극대 확률이 99%이기 때문에 칼날 부채를 100대 때려야지 한 대가 극확이 안 뜹니다. 그래서 이게 칼날 부채를 30초에 한 번씩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스전에서 한번 극대화 피해가 안 뜨잖아요. 그러면은 보스전 30초 추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99%로 맞추는 게 진짜 중요한 빌드예요. 무조건 보스전에서는 자기 칼날 부채가 극대화 피해를 발휘해야 돼요. 그거를 위해서 궁술하고 목표 포착을 기용을 해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도 예전에 늑대 쓰다가 나중에 다발 살을 내는 바람으로 바꾼 이유도 그거예요. 극대화 확률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패시브까지 설명이 된 것 같고, 아 전설 보석 설명드릴게요. 전설 보석은 말이 필요 없는 태극, 그리고 보스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고통받는 자의 파멸을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갇힌 자의 파멸, 이거는 뭐 딜러들이라면 거의 안 가리고 쓰는 거죠. 아까 이유도 설명드렸고,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돼요. 이거 3개 고정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딜을 넣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가이드 영상이니만큼 이게 일단은 자기 딜이 얀시의 바지를 추출하고 있기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격력이 지금 240만으로 나오잖아요. 제가 민첩이 17777인데 이거 기준으로 지금 공격력이 240만이 나옵니다. 이거를 얀시의 바지 효과를 보기 위해서 움직이면은 390만이 나오죠. DP가 일단은 움직여주되 칼날 부채는 움직이면서도 사용이 가능해요. 꼭 움직이면서 사용을 해주셔야지 딜을 제대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그거 추가로 중요한 게 집중의 어깨걸이 효과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공격력 25% 증가 효과를 받기 위해서 움직임과 동시에 난사를 사용하면서 움직이면서 칼날 부채를 써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면서도 칼부를 쓸 수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사용해주시면은 최대한의 효과를 보는 칼날 부채 딜을 볼 수가 있고요. 당연히 번개 타이밍과 이거 15중첩이나 30중첩 정도는 돼야지 써주시는 걸로. 번개 회동 타이밍이 아닌데 쓰시면 절대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는 순서로 보면은 화염 타이밍 다음에, 그러니까 물리 냉기 화염 번개 순서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따가 실전 영상에서 보시면은 습관적으로 한 요 정도 화염 2초 남았을 때 다발을 써요. 그러고 요거 1초 돌아가기 전에 칼부를 씁니다. 그렇게 하면은 극대화 75% 가까이 땡겨가지고 써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딜 메커니즘에 대한 거는 모두 설명을 드렸고요. 아, 그 다음에 예전에 나탈이랑 크게 다른 게 뭐냐면은 회피 사격은 자주 써줄 필요가 없어요. 목을 몰 때 쓰거나 아니면은 명료의 손목사계 효과를 발동시킬 때만 쓰면 돼요. 명료의 손목사계가 5초 지속이니까 5초에 한 번씩만 회피 사격을 맞춰주면 되는 거니까 회피 사격을 쓰는 동안에 또 무빙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회피 사격을 최대한 줄여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드리블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가이드는 다 끝난 것 같고 이제 실전 영상으로 넘어가 보죠.